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이 정부 정책의 힘을 받은 섹터들이 참 잘 갔죠. 전기차가 대표적이고 수소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섹터를 더 고민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뭐 슈퍼 예산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00조 원이 넘게 지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시장 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동성 부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발표 예정에 있는 그 테이퍼링 이슈 시장 내에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그 해석을 놓고 사실상 뭐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난밤 사실상 미국에서도 증시가 소폭 상승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전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이유 따져보게 된다면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시장 내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에 대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이제는 연말 소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1월 효과, 1월 효과는 대다수가 정책, 신년 정책 효과, 정부 정책 효과가 그 반영이 되면서 1월 효과가 시작이 되고 또한 그 배당락이 회복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1억 효과가 전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산타 랠리와 제뉴얼리 이펙트. 이 두 가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테이퍼링 이슈만 넘어가게 되면 시장 긍정적인 상황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상당히 시장의 기대가 미리 지금부터 선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월 효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 효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604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 과연 어디에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 604조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떻게 전년 대비해서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앞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 물론 주요 섹터들까지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까지도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2001년 대비해서 8.3% 증액하는 그런 그림 일단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국회 심사 시작이 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시장 내 다소간 노이즈도 조금은 좀 예상이 됩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이 한 10조 원 정도가 되죠.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여야 간에 격돌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를 놓고 여야가 어떤 대립각을 보일지 이 부분도 사실상 시장 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도 시장 내 상당 부분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 결국은 외국인들의 시각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다면 이 부분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가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명확한 힌트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유입 여부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환율 시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렇죠.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뭐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8.3%가 증액이 되는데 그럼 가장 많이 지출을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가장 그 증가율이 높은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꼽아보게 된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쓰는 그 분야는 보건과 복지와 고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건, 복지, 고용
고용 확대라는 그런 부분,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됐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전체 예산 중에 약 40%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코로나 예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영역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소득, 주거와 고용에 대한 안정, 그리고 K양극화를 해소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고용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주거의 안정이라는 부분, 딱 단편적으로 드러납니다. 주거의 안정, 결국은 아파트의 공급이 확대가 지속된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느냐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내에 그 업종에 대한 방향성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네.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최대폭 증가율,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내년도 가장 큰 화두는 ESG일 겁니다. 여기서 이 ESG의 E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Environment, 결국은 환경 분야가 되겠는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7.1%의 증액입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보다는 상당히 상당히 작은 그런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7.1%의 예산을 증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항상 필요하다. 여기요.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전기 수소차. 이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 분명히 우리 시청자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으로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돈이 이제 투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그린 쪽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아직은 통과가 되지 못했지만 인프라 법안이나 사회복지 법안과도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뉴욕에서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내일 새벽이면은 FOMC 결과 네. 발표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FOMC 결과 주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11월에 테이퍼링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그 시작 시점이 12월부터일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사실상 시장의 관심이 사실상 예리하게 예민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에서는요, 테이퍼링과 인프라 법안을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인프라 법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중에 테이퍼링을 하자. 테이퍼링 시점을 좀 늦추면서, 결국은 테이퍼링 속도는 시장에서는 어쨌든 월간 한 150억 달러 정도 축소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유동성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은 결국 유동성이 조금씩 인식의 변화는 있지만 축소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인프라 법안이 통과해서 정부의 지출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그만큼 그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유동성의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 따라서 선 인프라 법안의 통과 그리고 후 테이퍼링을 미국 시장에서는 가장 원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좀 섣부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최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가능성, 이런 상황 변화 분명히 조금씩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관심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산 증액에 대한 관심 업종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4차 산업 인프라 관련주 꼭 주목하셔야 되고, 소부장이 있고요.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같은 경우 이제 그 2차 전자, 태양광,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긍정적인 이슈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프라 법안의 통과라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연말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테이퍼링 분명히 악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넘어서는 세 가지의 긍정적인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이를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또 해소가 된다라면은 더 유동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또 살펴볼 만한 수혜 종목들도 있겠죠.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이틀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증권가에 따르면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는 단연 친환경이 꼽혔고요. 이외에도 국방, 부동산 관련주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나텍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에 힘을 쏟을 예정인 만큼 수소주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비나텍은 초고용량 축전기, 즉 중형 슈퍼컴퓨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외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슈퍼컴퓨터가 전체 매출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고출력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는데요. 태양열과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에 적용되는 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이 든든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과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 부품인 촉매와 박전극 접합체를 일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형 성장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LIG 넥스원입니다. 각종 방산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전체 매출 중 미사일 비중이 70%를 차지하고요. 국내 경쟁사들 대비 내수 방산 사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가 국방 예산안을 늘린 데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에는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의 계약이 예정돼 있고 감시 레이더나 미사일 방어체제 등의 개발과 관련한 이 사업의 확장세도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4년 연속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성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소형급 위성, 인공위성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장기간 쌓은 기술로 향후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까지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정책 수혜주, 건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DLNC 회사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3.5% 올라간 2,589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른 건설사들보다 월등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해외 플랜트 부분에서 대규모 수주 기대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역시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가 이익률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효과적인 비용 통제로 다른 회사보다 안정적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히는데요. 건축과 주택 부문에서 매출 반등과 함께 내년 1조 원의 영업이익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주주 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는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전개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우리나라 예산안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군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은 FOMC 회의 테이퍼링이나 저희도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따른 유동성 회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풀릴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종목까지는 살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정책 관련주들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 테이퍼링 계속 이제 우려감만 갖지 마시고요. 테이퍼링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책도 분명히 강구가 된다라는 점. 정부가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좀 해보면요. 경기 부양은 계속된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는, 정부가 구가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통화 정책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재정정책이 한 가지가 있고 조세, 그리고 산업규제. 뭐 흔히들 중국의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위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시장이 상당 부분 환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하단에 나가고 있는 그런 자막을 좀 보시게 되면 통화정책은 조금 좀 조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오히려 완화가 되면서 돈을 많이 푼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시장은 결국 궁극적인 경기 부양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부분. 이 네 가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정부는 거품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상당히 긍정적인 꾸준한 정책을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들의 당면 목표이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 테이퍼링 마음 너무 좀 우려감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셔도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테이퍼링 이슈가 끝난 다음에 시장을 찾아오는 부분 결국은 소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도 결국은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산타랠리도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IT와 가전 그리고 유통업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부분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분 관심 가지시면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런 정부의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활동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 촉진, 우리는 소비주를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임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